I know those moments when all your worries hit again and eat your time, time. So let's just pretend that it'll work out in the end and turn out fine. Like the wind, what's on your mind? 자,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새알람 영상에서 좀 이슈된 고체학습가 하나 있어요. 바로 뱅가드라는 브랜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뱅가드라는 고체학습가 저희가 출장을 갔을 때 한 구매를 해온 거였어요. 자동차 용품 쇼핑몰에서 하나 그냥 디자인 이뻐서 사왔는데 성능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조회수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고서 한두 달 뒤에 저희가 대만 출장을 한 번 더 갔다 왔어요. 거기 이제 대만에서 열리는 모터쇼가 있어서 대만의 엠파 모터쇼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구경도 할 겸 뭐 자동차 용품은 뭐가 있는지 솔직히 관심은 없고 세차 용품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러 갔다가 그 모터쇼에서 반가운 브랜드를 만났습니다. 사실 진짜 나오는 줄 몰랐어요. 왜냐면은 출전한 브랜드들이 전부 다 한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솔직히 이거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냥 막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뱅가드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장님도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를 되게 많이 반겨주시는 거예요. 니네 영상을 봤다, 너네 누군지를 안다 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들어와라 들어와라 해가지고 촬영 동의도 얻어가지고 이제 뱅가드에 새로 보는 아이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샘플들도 좀 얻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뱅가드에 관련된 영상을 좀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대만에 가서 직접 뱅가드를 만나고 또 샘플도 그 회장님이 직접 하나하나 골라준 샘플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뱅가드 라인업들이 생각보다 많고 또 꽃가루가 한참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코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다행히 5월 5일 어린이날을 지나고 나서 비가 잔뜩 내리고 나서 지금 꽃가루가 좀 멈췄어요. 그래서 오늘 차 4대를 씻었습니다. 저 혼자. 뭘 너 혼자야. 사람들이 몇 명인데 지금. 와 진짜. 다 혼자 있잖아? 왜 죽었어 오늘. 집에 못 갔어. 너 병원 갔어. 병원 갔어. 링겔 맞아야 돼. 이리 막 직전 단계의 전처리까지 전부 다 끝내놨습니다. 라인업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이 무랑스입니다. 최근에 더클래스 영상 보면은 고농축이어서 엄청 끈적거리는 그런 코팅제를 보였잖아요. 얘네는 반대예요. 고농축인데 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아이템 하나. 그리고 이전 뱅가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유니바이스 코팅제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리고 두 번째 라인업. 자, 봅시다. 에싸요트하고 카나오바하고 같이 섞여있는 에멀전 타입의 왁스 코팅제예요. 얘는 뭐 슬릭감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자. 어딨나. 플라스틱 리스토어 제품. 이거 바르면은 이게 허해졌던 게 시커멓게 이 영상처럼 변한다는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리고 자, 고체왁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카나우바 더하기 SiO2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얘는 신기하게 아니 뱅가드가 신기하게죠. 뱅가드는 불소 계열들을 연구를 많이 했대요. 왜 유리발수 코팅제에 바르는 그 불소, 얘는 카나우바 더하기 불소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마지막 라인업 뱅가드에서 좀 비싸다 하는 제품이죠. 유리발수 코팅제하고 유리막 코팅제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SiO2하고 불소하고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추측을 해보면은 뱅가드 고체학스나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아마 불소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템들이 뭔가 비딩 슈팅 퍼포먼스가 새알람 역사상 좀 끝판 영상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요. 작업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카니발은 패크라고 유막질까지 다 돌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무락스랑 얘 중에 뭐 먼저 써야 될까요? 유리바이스 코팅제랑 무락스 중에 유리바이스 코팅제요. 아 맞아요. 되게 재미없게 얘기하네. 왜 네가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재밌게 좀 살리던가. 뭐 보통은 무락스요? 이러면 아 왜요? 이렇게 한 다음에 무락스가 이렇게 튀면 유리 튀면 유막으로 번지니까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잘 몰라요 하고 뭐 질문도 그러니까. 아, 진짜 방송을 몇 년 따라다니면서 저거를. 그리고 오늘 아이템들이 설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뱅가드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뿌리고 닦으면은 우리께 최강이다 뭐 약간 그냥 해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세 페이지, 정말 성의 없는 상세 페이지라 설명이 아주 디테일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쓰는 법이 그죠? 얘는 대만 현지 가격으로 15,200원 정도 합니다. 엄청 저렴한 편이에요. 안에 있는 동봉된 타월은 일단 우리나라 걸 쓸게요. 아 진짜 테두리하기 힘들다. 테두리는 안 닿는다.
확실히 불소들의 냄새가 아우 진짜 이거는 근데 웬만하면 뭔가 마스크 끼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확실히 발리는 거는 매끈하게 잘 발려요. 몇 분 뒤에 닦아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돼 있냐? 작업하는데 10분도 안 걸린다. 저 그렇게만 나와 있어 진짜. 아 형태가 이렇게 큰 차이는 또 편하네. 여담으로 얘기 드리자면은 진짜 신기하게 길 가다가 뱅가들을 만났다 했잖아요. 진짜 어떤 브랜드가 나오는지를 모르고 갔어요. 그 엠파모터쇼에. 근데 진짜 신기한 거 그거였어. 우리를 알아본 거. 그렇게 알아봐줬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직원들도 막 보면서 오오 얘기 이래 걔네다 막. 그래서 실제로 뱅가드 영상이 나고 난 뒤로 그 뱅가드 본사에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갔대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업체, 한국 유통업자 혹은 한국 소비자분들, 뭐 세차 환자분들 이렇게 연락이 많이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뱅가드 쪽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해서 한국에다 좀 검색을 했더니 이제 새알람 영상이 올라가 있던 걸 알았대요. 우리밖에 뱅가드 영상을 올린 사람들은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그게 조회수가 자꾸 뜨고 뭐 사람들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하면서 뱅가드 쪽으로 자꾸 연락이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누군지를 많이 찾아봤대요. 근데 대만에 한번 가서 다른 브랜드들을 또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K-WAX라는 브랜드 대표하고 또 뱅가드하고 친구였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행사장 도중에 만나가지고 서로 깜짝 놀래는 그런 에피소드도 하나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를 되게 우호적으로 바라봐 줬어요. 아 역시 저번에 뱅가드 1편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닦으라 했어요? 수영 코팅제들은 물을 묻혀야 돼요. 사실 물을 이렇게 흥건하게 그냥 묻힌 다음에 짜서 불소기열들은 물수건 하나랑 마른 타월이 하나로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기 있는 타월로 처음에 1차적으로 걷어내주고 자 이렇게 놔주고 걷어내주면 된다. 물기가 있는 타월로 닦게 되면은 얘 지금 발려져 있는 약품이 희석되잖아요. 성능에는 문제가 없어요? 성능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불소들이 이렇게 물 묻혀서 닦기를 권장을 해요. 저만의 노하우가 아니라 이 친구들의 권장 방법이야. 확실히 이 작업이 아주 정말 쉽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이렇게 어쨌든 타월 주장에 손이 두 번 가니까 그리고 봐야 할 잔사까지 있으니까 세차를 완전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세차를 좀 아시는 분들이 쓰는 게 아무래도 좀 다루기 쉽겠죠. 근데 이 말을 해도 뭐 지금 의미가 없는 게 한국에 없다 생각해보니까. 아 좋아요 끝났어요. 딥글로스네요. 딥글로스 코팅제를 사용해볼 건데 가격은 22,000원입니다. 현지 가격. 그래도 마찬가지 본품 하나랑 양이 얼마 없구나. 260ml네요. 그거랑 똑같이 타월 한 장 들어가 있고 이 녀석의 설명도 똑같이 뿌리고 닦으면 싹 좋다. 그다음 오토바이 사용 가능하다. PPF랑 무광에 근데 만났을 때도 그러긴 하더라고. PPF하고 무광에는 진짜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작업성이 굉장히 쉬운데 6개월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써볼게요. 확실히 뭔가 얇다. 근데 조금 나오고 냄새도 되게 좋아. 근데 크리스탈 코트 냄새다. 아니네, 살짝 끌려다니긴 하네. 아, 괜히 많이 뿌렸네. 아. 얘는 근데 진짜 바르자마자 확 올라오네요. 타월 한 번만 바꿔주실래요? 이거 지나가자마자 확
진짜 확 올라와요, 확. 와, 거울이다. 어, 근데 진짜 잘 올라온다. 진짜 거울이네. 얘가 근데 진짜 정말 가볍네요. 야, 근데 아, 얼룩을 남긴다. 분명 가벼운데 얼룩을 남기긴 남기네요, 얘가. 근데 이게 건조한 바깥에서 작업을 해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얘 좀 물건이긴 하다. 실제로 벵가드의 라인업 중에 유리막 코팅제나 고체악스 혹은 그 에멀전 타입도 마찬가지. 레이어링 할 때는 이 녀석을 쓰라고 권장을 하더라고요. 확실히 코팅제가 가벼운 느낌은 있는데 얼룩을 조금 조금씩 남기고 다닙니다. 그 가벼운 얼룩을 많이 남겨요. 그래서 그 아, 좀 잠깐만. 그거 알려나? 이제 좀 내 나이 또래나 삼촌분들 아시는 케미컬 중 하나인데 요즘도 판매하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세차장 가면은 글로스 매직이라는 일본 아이템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글로스 매직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느낌이 나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팅제로 따지면은 진짜 크리스탈 코트 옛날 버전 이제 파란 색깔 통에 들었던 거. 그 느낌의 가벼운 느낌을 보여줘요. 근데 그 가벼운 코팅제가 이렇게 뿌려주면 진짜 자글자글하게 고치악습 하는 것 마냥 광이 잘 올라와줍니다. 이름 그대로 진짜 딥글로스예요. 진짜 딥합니다, 정말. 좋아요. 얘 한번 문을 열어보죠. 지금 이런데 얇은 기름막 잔사들 돌아다니는 거 잡히려나요? 보이죠? 옆에 수월난 것처럼 막 잔산한 것들. 마른 타월이 결국에는 한 장씩 있어야 된다 해요. 이 끌고 다니는 걸 걷어주는. 오, 없어졌어요. 이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얘가 타월에서만 봐도 슬릭감이 엄청나게 잘 느껴집니다. 이 코팅제 같은 경우는 그 회장도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코팅제는 바로 이거다라고 딱 집어준 아이템 중 하나가 이거예요. 정말 가볍지만 무겁고 지속력도 강하고 비딩 슈팅도 이쁘고 레이어링 용도에도 굉장히 쓰기가 좋다. 그래서 벵가드의 모든 라인업들은 이 녀석으로 레이어링을 해라 라고 권장하는 그런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좀 지켜보자고, 며칠 동안 얘는 또 어떤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두 번째 아이템을 사용해 볼게요. 에멀전 타입이고 이 녀석은 세라믹 박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나바 베이스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 케이스 보면 좀 멋있잖아요. 그죠? 아까 첫 번째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아, 벵가드의 느낌은 좀 아니다라는 아, 확실히 좀 저렴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얘는 확실히 확실히 뭔가 아, 벵가드구나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벵가드의 뜻이 점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벵가드의 뜻이 뭐냐 했더니 이 디자인 로고 그대로 기가투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벵가드의 디자인이 이렇게 진짜 무사가 한 명 서 있고 벵가드의 뜻도 기간무사다. 그래서 벵가드가 카티바랑 좀 비슷한 게 코팅 전문 브랜드라고 봐야 돼요. 거의 세정제가 없어요. 뭐 벌레 제거제나 아니면 뭐 철분 제거제 이런 간단한 것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거의 다 코팅제만 있다는 거. 이 녀석은 300ml고 이 안에 열면 이렇게 에멀전 타입의 뚜껑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를 열어주고 이 향도 아까 우리가 썼던 무락스랑 똑같은 향이 나네요, 거의. 그리고 작업 방법은 역시나 안 써있고 그냥 일단 발라볼게요. 뭐 제 감대로 그냥 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나와줘요. 아주 잘 발라요. 생김새 그대로. 얘도 진짜 가볍다. 분명 에멀전이었는데 사르를 녹으면서 물을 바르는 느낌이 나요. 분명 에멀전인데도 에멀전 타입마다 끈적거리는 게 있고 물성이 강한 것들이 있거든요. 끈적거리는 것들이 보통 조금 닦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작업하기에도 좀 뻑뻑함을 느낄 수가 있고 이렇게 끊김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좀 가벼운 코팅제들은 그만큼 잘 발리고 미끌미끌하고 닦아내기도 좀 쉽습니다. 이 녀석이 딱 그럴 것 같은데 아까 분명 제가 그 처음에 발랐던 양 그대로 분명 스펀지가 조금 머금었을 거거든요. 근데도 다 발리네요, 한 판에. 이 큰 차가
얘 조금 기대된다. 진짜 아이스크림 사베트 같아요. 엄청 이 전부가 손으로 좀 짜서 보면은 얘가 이렇게 사르르 사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 냄새도 좋고 그냥 그냥 막 이렇게 발라도 쭉 다 발려요. 그냥 에너전 타입도 사실 이런 매력이 있어야지. 왜 터트락스 거 참고하거나 베네레 같은 거 좀 참고하다 보면은 이 에멀전의 좀 무거움이 다르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왠지 이 정도 작업성이 이 정도 물성이라면은 그냥 차량 한 바퀴 다 작업한 다음에 닦아내고 잘 닦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 진짜 발림 최고인데? 벌써부터 가루가 좀 보이긴 하네, 여기로. 와, 엄청 쉽게 깎이는데? 아니, 초탄이잖아. 타월 좋아. 브랜딩적인 별로. 아니, 타월이 그 얘기가 아니라. 아니었어? 가루야, 지금. 첫 타월에 처음 닦았으니까 잘 닦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이거 진짜 타이밍만 잘 맞추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작업 이 정도면 쉽다 말이에요, 진짜. 오, 진짜 괜찮아요. 오, 얘 좀 감동이다. 진짜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빨리, 얼마나 빨리 닦아내냐에 따라 작업성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확실히 발라놓으면 싹 하고 굳는 타입이에요. 만약에 장사가 생기면은 물에 적셔서 닦아라 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으면 물에 적시면은 그냥 싹싹싹싹 날아갈 것 같아요. 와, 근데 색감 확 올려줍니다, 진짜. 와, 이게. 야. 야, 이게 씨, 물건이었네. 해버려서 분명 도장도 좋은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와, 근데 진짜 색감 되게 좋아요. 진짜 느낌이 빨리 들어요. 진짜 괜찮네요. 이거 제가 괜히 오버하는 게 아니라 저도 뭐 많은 코팅제를 봤을 거 아니에요? 날씨도 분명히 받쳐주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코팅제는 일단 광이 먼저 있어야죠, 광이. 이 에멀전 느낌 너무 좋네요, 진짜. 진짜 이 두 개 썼지만은 뱅가드 진짜 점점 마음에 들긴 하네요. 자, 이건 여담인데 뱅가드를 대만에서 이제 모터쇼에서 만났을 때 자, 한국에 진출할 계획 있냐? 물어봤더니 있다! 이러더라고. 이제는 한국에 가고 싶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은 혹시 아이어가 구해졌냐? 했더니 누군가와 얘기 중이래요. 아직 확정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명함을 주면서 혹시 후보군에 좀 올려둬라 우리 좀. 그러고 왔거든요. 누군가가 일단은 뱅가드를 가지고 오려고 하나 봐요, 한국에. 일단은 그건 좋은 소식이죠. 이 아이템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차 넣어주세요. 다음 사용해볼 거는 플라스틱 리스토어 제품입니다. 플라스틱이 허옇게 떠있는 거를 이제 까맣게 돌려주는. 근데 오늘 이 차량이 그래도 관리를 조금 하는 차량이라 그렇게 더럽진 않아요. 얘 가격은 12,400원이고 똑같이 이 안에도 이렇게 뚜껑이 들어가 있네요. 얘는 뚜껑이 좀 달라. 이해되셨죠? 네. 유리막고 틴트처럼 이렇게 짜주고 발라주면 된대요. 색감은 진짜 확 진해요. 색감 참 확 납니다.
근데 진짜 작업하자마자 확 까매집니다. 진짜 확실히 플라스틱 코팅제 맞구나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얘를 작업하면서 이렇게 닦아주면은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유분감이 없이 그냥 이렇게 뭔가 매트해진 느낌 나요. 그리고 외부 플라스틱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실내는 쓰지 말란 말은 없었는데 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냄새부터. 그리고 얘도 병원 시간이 지나면 비딩이 생긴다고 합니다. 한번 보죠. 일단 고착수 받아봅시다. 얘가 제일 긴데 카나우바 더하기 SIO2는 봤어도 카나우바 더하기 불소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그리고 대만 자체에서 독점 기술력이래요. 그리고 3개월 정도의 지속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뜨거운 날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써있고요. 안에는 이렇게 어플장까지 동봉되어 있어요. 일단은 우리나라 써야지. 이게 제가 자꾸 이 안에 있는 타올들 안 쓰고 이 안에 있는 스펀지들 안 쓰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스펀지에 따라 작업성이 달라지고요. 타올도 마찬가지로 이 무게감이랑 중량 따라서 작업성이 좀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안 쓰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은 뭐 잘못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알고만 계세요. 향은 그냥 카나바 베이스 향이고 카나바랑 뭔가 포도랑 섞으려 노력한 느낌인데 한번 맡아보실? 그렇네요. 노력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추인 핸드오플이 꽤 큰 건데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와.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고치학사 아닐까 싶어요. 아까 에모션이 너무 좋았나? 분명 잘 발렸는데 아까 그게 너무 좋았나 싶어서 아, 잘 발렸는데 아, 저 이러네요. 여기는 지금 직사광선을 막고 있으니까 한 1분만 있다가 닦아볼게요. 사각사각 잘 버려집니다. 근데 조금만 시간 방치하면은 닦을 때 생각보다 뻑뻑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나요. 이쪽 반은 그냥 내버려 둔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 닦아볼게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동안 옆면을 이렇게 크게 크게 잘 발려. 확실히 발리는 거 하나는 뒤통차게 발려줍니다, 얘네들. 그냥 쭉쭉 발립니다, 얘네들. 꼭 고체악세를 이렇게 꽁꽁이 발라야 되는 줄 아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냥 쭉쭉 발라도 됩니다, 이렇게. 확실히 요즘에 이제 나오는 고체악세들이랑은 비딩 이쁘고 내구성 좋은 것들 있잖아요. 살짝 뻑뻑하거든요, 그거 보면은. 대체적으로 뱅가드 브랜드가 발림성을 굉장히 좋게 잘 만들어줍니다. 딱 첫 번째 작업할 때 닦아볼게요. 뱅가드가 이런 장사는 남겨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됐어. 얘가 좀 더 확 끌려. 좀 남았을 때 이런 소리 좀. 그냥 앞에서 봤던 에머전이 너무 임팩트가 컸다. 이게 이쪽은 아까 한 번 찍어 발른 대로 쭉 발랐잖아요. 본넷은 좀 양이 많았거든요. 얇게 펴 발린 데서는 진짜 엄청 쉽게 느껴져요. 솔직히 저는 빨리 내놔봐요. 얘네들이 막 깊다라는 느낌보다는 옆에서 봤을 때는 특히나 반짝거림이 되게 심해요. 반짝거림 화하게 좀 무락스 같은 느낌 있잖아요. 반짝반짝하는 그 날광이 좀 심하네. 원래 불소 원료 자체가 엄청 그냥 밝게 해줘요. 밝게. 그러니까 카나우바도 투명하게 만들어준다, 투명한 광을 내준다, 불소도 투명한 광을 내준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달라요. 그 말은 같지만 그게 좀 달라거든요. 카나우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냇물에 잠긴 것처럼 좀 자글자글하게 밝은 느낌이 나주고 얘는 그냥 쌩 밝은 향이 납니다. 진짜 쨍한 쨍한 느낌.
아까 그 레드 콜로라도 촬영이랑 이거랑 지금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 빨간색은 정말 정돈되면서 뭔가 깊어지는 느낌이라면 얘는 반짝반짝거리는 쨍한 느낌을 계속 보여줘요. 그리고 아까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밖에 나오니까 티가 많이 나더라고. 일단은 이 녀석도 똑같이 플라스틱 부분도 전부 다 코팅해놓고 고체학수도 싹 다 돌려가지고 일단 대기. 자, 다음 차 한번 넣어볼게요. 드디어 마지막 이 두 녀석을 써볼 겁니다. 하나는 유리바이스 코팅제, 하나는 유리막 코팅제예요. 그리고 가격은 현지 가격으로 72,000원입니다. 제일 비싸요. 그래서 제일 비싼 거고 제일 좋아 보여서 제 차로 실험을 합니다. 진짜 못했다. 근데 둘 다 설명이 얘네는 더 없어요. 하물며 동영상조차 찾기 어렵더라고요. 얘는 둘 다 불소기열이에요. 그리고 케이스는 되게 심플합니다. 뭔가 막 뭐 대단하게 들어 뭐 이거 지금 못 읽고 우리가 사실 SiO2랑 불소랑 섞여 있다. 뭐 대충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사용을 해볼게요. 오케이. 작업을 해봅시다. 뭔가 좀 빨리 뿌얘지는 느낌이 있네요. 그러게. 당장 닦아야 될 것 같은 느낌 나요. 그러니까요. 당장 안 닦으면 사고 날 것 같은 느낌이요. 자꾸 겁주지 마. 그럼 빨리 닦고 싶어지잖아. 좀 있어보자. 괜찮을 것 같아. 저쪽 면까지 작업을 해보고서. 그리고 양은 50ml라 넉넉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니발 같은 데 써도 충분히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용량이에요. 맨 처음에 벵가드 그 유리바이스 사용해봤을 때도 굉장히 좋았는데 얘는 또 어떤 느낌일까 진짜 궁금하네요. 일단 마른 타월로 닦아볼게요. 오케이. 뭔가 사고 난 거 사. 아 이건 진짜 마른 타월로 어떻게 안 된다 이거는. 진짜 물 묻혀서 닦아야겠네요. 이 두 개 제품은 주의사항에 적혀 있는 게 빨리 닦아내시오. 안 그러면 샌딩으로 지워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경고문을 붙여놨더라고. 이렇게 긴장되는 거 처음이야. 이런 것들 잘못 잔 사람 오면 진짜 골치 아프다고. 옆면도 마저 해볼게요. 물기랑 같이 없애야 된다. 오, 그쵸. 근데 이게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이걸 알겠냐고. 이 타이밍과 이 시간과 이거를. 거죠. 미치지, 이건. 대망의 마지막 유리막 코팅을 올려볼게요. 요즘 나오는 코팅제랑은 확실히 다르니까 체력 소모가 좀 큰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예민해진다는 거죠. 얘도 근데 똑같이 잘못 바르면 안 된다, 샌딩해야 된다라는 그 경고 문구를 띄고 있어요. 얘는 뭐지 이거?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거를? 좀 다른데 냄새가? 뭐지 뭐 신난가 진짜로? 진짜 그급 냄새야. 좀 확 달라 이거는. 일반적인 유리막 냄새가 아닌데?
오, 얘네 냄새 정말, 오, 정말 비딩이 잘 낼 것 같은 냄새 납니다. 그리고 발림이 생각보다 꾸덕하게 발린다는 거. 어, 좀 일반적인 유리발이랑 좀 다르게 진짜 굉장히 꾸덕거립니다. 진짜 본드 같은 느낌 나요. 뭔가, 오, 되게 느낌, 어, 이거 좀 그렇다. 나는 엄청난 고농축이다를 보여준 것 같은 느낌. 이게 딱일까 싶어요, 지금. 일단 이쪽에서 권장하는 거는 한 1분에서 2분 사이에 닦아내라. 에이, 뭐야. 잘 닦이네. 아, 닦이네. 근데 얘도 그것처럼 좀 끌려다닌다. 아, 진짜 끌려다닌다. 와. 지원군 좀 붙어주실래요? 이게. 오, 닦인 게 닦인다. 오, 다행이다. 오, 이것도 사람 예민해지게 하는 코팅제네요. 그 짐은 엄청 잘 납니다. 진짜 터치하면 안 되겠다. 맨손 터치 금지. 그러니까 더 만지고 싶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은 일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마. 나지올의 제타로삼 이후로 처음 이렇게 작업하는 것 같네요. 안 발려. 이 미는 게 좀 힘이 있어야 돼. 본드 발라놓은 것 같아. 유리막 코팅인 줄 알고 발랐는데 순간 접착제였다. 뭐 이런 느낌? 이게 그냥 이렇게 한 번 정도 싹싹 스쳐도 많이 남아있어. 힘든 만큼 뭔가 있지 않겠어? 계속 어딘가에 좀 남겨놓네. 확실히 뭔가 맑은 느낌 납니다. 뭔가 짙어지거나 색감 진해지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진짜 피막감은 좋네요. 오, 진짜 잘 올라온다. 이거를 전체 작업을 뭐 날을 세서라도 다 해놓을게요. 광도 영상은 어떻게 나오는지, 비딩은 어떻게 나오는지, 경화도 쭉 시켜보면서 잔사 체크도 좀 해보면서 멋있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3일째에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멋진 광도 영상 시청하고 오실게요. 확실히 벵가드만의 그 광이 있습니다. 3일째가 됐습니다. 요즘 5월달 치고 햇빛이 엄청 뜨거워서 지금 경화가 아주 잘 됐을 거예요. 자, 이 녀석들이 일단 광을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 무락스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입니다. 가장 이 검정 색깔을 더 짙게 만들어주는 그 효과를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무락스 이름처럼 확실히 딥합니다. 그 다음은 그나마 이 에멀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먼지가 살짝 앉아있지만 이 녀석도 확실히, 아, 진짜 카나우바 계열에 뭔가를 발랐구나 할 정도로 색감도 진하게 올라와주고 자글자글한 광이 올라왔어요. 나머지 두 개는 어땠냐면, 고체악스 같은 경우 불소 계열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 유리막도 불소 계열이에요. 근데 이게 불소 계열의 특징인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리플렉션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빛이 반짝거려줍니다. 뭔가 광부스터 바른 것처럼, 소위 말해 좀 약간 날광이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색감을 위주로 올려주는 느낌이 아니라 반짝반짝 거려주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광의 느낌은 확실히 좀 차이가 난다는 거. 딥클로즈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진짜 딥한 광이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광을 선택하라 하면 저는 이런 광이 더 좋다. 그리고 슬릭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자, 유리막 코팅제, 와, 이거 진짜 뻑뻑합니다. 비딩이랑 휘팅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질 정도로 엄청 뻑뻑해요. 진짜 작업하는 내내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유리막 같은 경우 슬릭감이 제일 안 좋고,
그 다음 고체왁스가 조금 더 좋고 그 다음 에멀전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 다음 무락스가 가장 좋아요. 무락스는 만져도 지금 만져도 우와 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아 그냥 슬릭감이 좀 있구나 정도 느낌이고 얘는 슬릭감 좋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이 무락스를 맨 마지막으로 레이어링 용도로 좀 추천을 하나 봐요. 유리막이나 고체왁스가 좀 불소결이나 날광을 보여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무락스로 좀 웨트하게 딥하게 덮어주면서 레이어링을 권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슬릭감까지 올라주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통 딥한 걸 먼저 바르고서 그 다음 날광을 좀 위에다 올리는 식이라면 여긴 좀 반대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걸 권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락스가 벵가드에서 가장 강력 추천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확실히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일단 광도에서부터 저는 이 녀석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유리배수 작업할 때 좀 작업성이 좀 어려운 느낌은 있었거든요. 좀 번거로웠죠. 다행히 잔사람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리랑 도장면 발수는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또 스노우폼을 뿌렸을 때 그 다음 미트질을 해봤을 때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리 먼저 한번 싸보자. 야 진짜 못 붙어있네. 못 붙어있어. 야 진짜 유리 하나는 진짜 끝내주네요 얘. 지금 이 각에서 봐봐. 이 각에서 아이 사람아 거기 말고 이리 와 이렇게 아니 네가 보지 말고 카메라로 잡아. 봐봐 진짜 붙어있질 못해 가만히. 오호호. 안되겠다 고압수 잡아야겠다. 와 진짜 끝내주긴 한다. 와 진짜 얘 괜찮다. 야 이거 진짜 미쳤는데요 진짜로? 야 진짜 유리발수 하나 진짜 끝내주게 만든다 얘네. 재밌네요. 이쁘게 안 나오네요, 얘는. 물통을 엄청 많이 남기네요. 아, 얘는 좀 벵가드 느낌이 아닌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쁘게 이렇게 쫙 내려줘야 되는데 꼬리가 너무 길게. 아, 꼬리가 너무 길어. 다시 이렇게 꼬리들이 쭉 끌고 내려가줘야 되는데 못 남기고 똥을 이렇게 남기죠. 아 하하 스노우폼을 한번 뿌려보자. 프리머스를 이석했어요. 우리는 진짜 볼 것도 없습니다. 얘도 생각보다 밀어주는 것도 잘 밀어주네요. 한번 헹궈보자. 폭시모를 이물질 때문에 그랬을 수 있으니. 야 유리는 거품 어디 갔어 그새. 그래도 조금 더 깔끔하게 흘려내리긴 한다. 이물질 없으니까 봐봐.
일단 좀 다음 차로 넘어가 봅시다. 에멀전 타입도 물을 한번 써볼게요. 개인적으로 물악스에서 조금 실망을 해서 에멀전 타입이 다시 마음속에 1위로 올라섰다. 그래, 좀 이렇게 나와줘야지. 야, 그러니까 이게 벵가드의 맛인데요, 그죠? 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비딩. 얘는 진짜 작업 성공 때부터도 좀 감동을 주더니 광도도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결과물도 완벽하네요. 야, 진짜 이거 물건입니다. 그래, 이렇게 꼬리가 있다 한들 물동을 안 남기고 가야지 진짜 우리 같은 환자들이 좋아하죠. 이게 벵가드지. 방금 프리머스 10:1로 해석해서 뿌린 거거든요. 좋습니다. 일단 잘 밀어줍니다. 얘가 진짜 마음에 드는 녀석이네요. 아, 다시 고체악스 한번 뿌려볼게요. 글쎄요. 늘 보던 거 느낌. 글쎄요. 그냥 이렇게 살살살살 뿌리면은 비딩이 일어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슈팅이 영... 플라스틱을 봅시다, 플라스틱. 아, 예. 일단 플라스틱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색감을 엄청 진하게 잘 올렸어요. 그리고 도장면에 묻었을 때도 그냥 타월로 걷어내면 걷어내지는 정도로 좀 가볍게 사라졌고 일단 유분기가 없어가지고 먼지가 안 달라붙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기존에 저희가 벵가드 고치악스 소개해드렸던 것보다 얘가 4,0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날씨가 너무 뜨거운다. 에멀전 타입에서 일단 너무 그 퍼포먼스가 잘 나오다 보니까 아, 얘는 좀 뭔가 늘 봤던 건데 하는 느낌이네요. 아, 확실히 내가 아는 맛인데, 이건. 뭔가, 어? 이거 나쁘단 건 아니에요. 근데 벵가드스럽지가 않다. 라는 거지. 아니, 내가 대만에서 가져올 때 이걸 제일 기대했어. 불소형 고체왁스? 해서 좀, 우와, 이렇게 했는데. 신기하긴 했는데, 아. 아. 벵가드 라인업 중에 가장 비쌌던 아이템들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유리발수도 카니발에 발렸던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거고 도장면도 마찬가지로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입니다. 둘 다 7만 원대의 가격이에요.
그냥 좋아요. 그냥. 유리는 그냥 좋다. 도전해서 써볼게요. 이게 친수형인가 원래? 아 그렇네 친수형이네. 친수형 코팅제인가 봐요. 아 발수기 됐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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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수를 기대했는데 아. 아 근데 기똥차게 떨어지긴 했네 봐봐. 이 물 뭉침 보이세요? 아. 이제 친수형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아, 되게 오랜만에 발라보는데 되게 배신감 느낀다. 아, 근데 내가 원한 게 이게 아닌데. 쟤네 새청품 지 차에 많이 발라볼 거다 생각하시잖아요. 많이 써보는 건 맞는데, 내 차에 발라보는 건 좀 적어요. 나 남 차에 바르고서 우와 한 다음에 나도 내 차에 바르고 싶은데, 뱅가드가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내 차에서도 뱅가드의 그 광을 볼 수 있겠구나, 혹은 뱅가드의 좀 비딩스틱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어, 진수야. 친수형이 나오냐? 아, 친수네. 이번 영상이. 첫날에 7시간 반을 찍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얼마나 지났죠? 시간? 4시? 3시간? 10시간 30분을 이 촬영을 위해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근데 마지막에 친수가 나오냐. 아, 물론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친수도 제가 많이 추천드리고 하는데 보고 싶었던 게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 된 거지. 여기서 와 친수가 나오냐. 간략하게 뱅가드의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면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라 일본 아이템을 대만에서 팔던 회사였더라고요. 그게 소프트구구였대요. 소프트구구를 맨 처음에 1979년? 그때부터 유통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서 1대 회장이 이 뱅가드라는 회사를 막 운영을 하고 있다가 경영난이 한번 덮치고 그 다음 대만에서 대지진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 다음 리먼브라더스 사태도 같이 일어나면서 이 회사를 판매하려고 해요. 근데 그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망해가기 직전에 회사를 사서 지금은 뱅가드로 키워냈다고 합니다. 계속. 그래서 저희가 대만에 다녀왔을 때 만났던 이 회장님이 당시 직원이었어요. 군대 전역하고서 바로 회사에 취직을 했다가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고 자기가 봤을 때는 이 회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대요. 이 망해가는 회사를 사서 지금까지 키워온 브랜드라고 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는 일본 회사인데 갖다 대만에다 판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애초에 대만에서 만들어지고 그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지금 이 회사를 지금까지 키워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재밌는 브랜드가 좀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분들도 좀 이 뱅가드라는 브랜드의 매력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나도 그 후보군으로 나도 한국의 유통사입니다고 명함을 드리고 오긴 했는데 누굴 줄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루빨리 이런 재미난 아이템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길 좀 기대하면서 다음 세차용품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거 몇 분 뒤에 닦아야 돼요? 어, 일단.